안녕하세요. 시호스트 신지연입니다. 너무 오랜만에 뵙죠?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. 진짜 이 9월 딱 들어오는 순간, 사실은 저번 주 초반에 한 월요일, 화요일날 너무 추워가지고, 와,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날이 싹 바뀔까. 그런데 또 다시 더워지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서서히 이제 가을이 오면 또 이제 우리가 또 기다리는 연휴가 오지 않습니까? 왠지 기다려지는 뭔가 약간 설레게 되는. 근데 또 그냥 이렇게 빈손으로 뭔가 이렇게 또 누군가를 맞이하기 또 뭔가 허한. 호준이 짜장님 한가다. 와, 반갑습니다. 울보 반갑습니다. 맞아요. 근데 우리 이제 또 뭐 고향이 지방이신 분들이나 뭐 좀 뭐라 해야 될까, 이렇게 먼 곳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, 특히나 아마 이제 한 30대 뭐 직장 다니신 분들이나 요즘 20대 뭐 서울에 와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집에 가족들 또 뵈러 가고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야 되는데, 문제는 우리가 그냥 갈 수가 없어요. 자, 그냥 갈 수가 없어요. 근데 저도 사실 엊그저께군요. 제가 마트를 한번 갔는데,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한다 해서 좀 유심히 보기도 했지만, 주변에 나와 있는 선물 세트가 정말 어마무지하게 정말 종류가 너무 많아요. 근데 문제는 하나같이 저희가 봐왔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, 가격 대비에 이게 과연 실용성이 또 따지다 보면은 그분들이 정말 좋아할까? 전 정말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, 손이 가다 말고 되게 반복이 되더라고요. 근데 지금 이 딱 보여드리는,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는, 정말 저는 이 한가가요.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사실 좀 약간 새삼지 그것도 느꼈어요. 아,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. 아니, 예전에는 막 진짜 이렇게 과자 있잖아요. 달달한 과자 막 아삭아삭 이렇게 소리 나는 그런 과자를 좀 좋아했는데, 이제는 이게 그렇더라고요. 턱 관절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딱딱한 것보다 뭔가 이렇게 씹었을 때 뭔가 입에서 훅 녹는 듯이, 그러면서 이렇게 아그작아그작 이렇게 잘 이렇게 씹히면서 편안하게. 근데 얘가 정말 자랑할 거리가 또 있는 게 뭐냐면,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가가 아니라 구기자 한가예요. 지금 딱 보이면 제 옆에 지금 이 박스 보이시죠? 구기자 한가라고 딱 보이는데, 구기자의 기본적인 효능을 보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. 일반 한가도 물론 좋지만, 구기자가 전체적으로 지금 네 가지 이렇게 딱 보여드릴 건데, 이게 지금 이렇게 한 박스로 저희가 다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. 종류별로 해서 네 가지. 이거는 참깨, 요거는 쌀, 요또 이게 그냥 쌀, 요게 쌀강정, 그 다음에 이게 찹쌀 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 가는데, 아마 종류별로 맛보시면 정말 맛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올 거고, 문제는 제품이, 일단 제품도 좋아야 되지만 가격 대비도 또 무시 못하잖아요. 왜냐하면 부모님도 저희가 선물해드리는 거, 뭐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, 빈손으로 갈 수 없는 것도 당연하지만, 이왕이면 뭐 진짜 뭐 서울에서 일을 하면 내가 돈을 버는데, 좀 뭔가 당당하게 저 돈 법니다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좀 몇 개를 이렇게 사갖고 가야 되잖아요. 가격이 정말 중요해요. 근데 저희가 가격이 25,900원에 지금 방송 중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한 네 박스를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한 10만원 선 조금 넘긴 하지만, 이 정도의 가격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또 이렇게 갖다 드리니까, 저희가 그냥 박스로 해서 그냥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, 여기 지금 안에 다 들어가 있네요. 이렇게 지금 딱 보내드릴 거예요. 쇼핑백 자체 이렇게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또 이걸 어떻게 또 담아서 가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요대로 그냥 갖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손잡이 들고 그냥 딱 갖다 드리면 정말 고급진. 선물이 별로 따로 그렇게 큰 선물을 원하지 않으세요, 어른분들은.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집은 제사를 지내요. 제사상에 한가는 진짜 다 올라가거든요. 아마 어른분들은 뭐 이제 뭐 종교마다도 좀 다르겠지만, 제사를 지내는 집에는 이걸 딱 갖다 드리면 정말 유용하게도 딱 제사상에 얹히고, 그리고 제사상에 올라간 거 저희 다 먹잖아요.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먹어도 되고,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기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에도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, 소화, 저 같은 경우는 또 소화 장애가 좀 되게 심해요. 뭐 하나 먹으면 좀 잘체해서 손 따고, 뭐 그 가스 이런 거 먹고, 이거를 정말 다 진짜 뭐 수시로 있던 일이어서, 저는 이렇게 뭘 먹